어저께 저는 저 여기 연우 형님이랑 같이 시청에서 일본 출구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 김춘산 아버님이라고 샌달을 요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가니까 지하를 내려가면 쫓아내니까 못 입고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거기 옆에 돌멩이 있는데 그 대리석 있는데 거기 글쎄 맨발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비도 바지도 맞으셔가지고 비도 젖어 있고 막아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아버님은 맨날 거기 도로변에 나무 있는데 앉아 계시고 맨날 박스 깔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아 진짜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이지성 아버님이라고 그 아버님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가면서 뭐 연우 형님이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오늘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됐다고 그러면서 간식도 안 받으시고 그러더니 아 내가 미쳐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조금 옆에서 너무 자기가 미쳤다고 막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왜 술을 드셔도 그렇게 안 그러는데 그렇게 얌전한 분이 갑자기 날구질을 하시는 건지 비가 와가지고 아무튼가 그 시청에 좀 내려가게 잠깐 비가 올 때라는 비올 때는 좀 내려가서 그냥 한쪽에서라도 좀 계셨으면 괜찮은데 너무 쫓아내니까 내가 어제 일기에도 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뭐가 평등하냐고요 말이 평등하지 노숙자라고 내쫓고 일반 사람은 거기 서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아니 노숙 지저분하니까 노숙자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님 그죠? 나한테 침 튀기지 말고 이제 속 아 지저분하니까 노숙자인데 달래 노숙자냐고요 어디 갈데 없고 집 없고 응? 그러니까 거리에서 자고 그러니까 노숙자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인종차별이라고 그러면 인종차별이에요 솔직히 예? 그 인격모독이에요 그것도 또 거진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노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에 노숙자가 그리고 서울에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이 안에 어디든지 있을 데가 없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그렇다고 시골에 가면 굶어 죽어 진짜 노숙자들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먹죠 시골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 서울로 모이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서울역에 그냥 노숙자들이 쫙 앉아 있는 게 어디 갈 데가 그렇지. 없으니까요 어제도 우산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 예. 다들 막 기가. 나 어디 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산 하나씩 들고 계단에 앉아 있는 거야. 야, 참. 갈 데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술 먹고 누워 있으면 아 그래 노숙자들 전부 다 저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인천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노숙자들 맨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는데도 나보고 어? 술 많이 먹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 술병도 없었어요 나는 술 먹고 싶어도 뭐 있어야지 먹죠 뭐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도 술병이 보이지 않고, 술을 맨날 안 먹는데도, 아, 다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노숙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그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 동역자들 나오고 그러면 맨날 얘기하거든요. 다들 똑같이 보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일반 사람도 똑같잖아요. 일반 사람 뭐, 솔직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개 끌고 가는 사람이 개똥 안 치웠다 그래가지고 개 끌고 가는 사람들 전부 다똥안 치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안 그런 사람 남 생각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 싸잡아 보는 진짜 게요. 소수예요. 문제는 다수가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면은 이 영무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안 그렇게 좋은 인식을 지내니까. 심어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기독교가 욕먹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것 소수였을 같아.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사회에 비치고 정의를 행한다. 그런 인식이 많았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안 좋은 부분만 나오고 부각되고 예. 이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좋은 일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 탓만 할 수가 없고, 그런 기득권 일이 지위된 거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보면. 있으니까 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시청했을 때요, 영무원이랑 가끔가다 싸웠거든요. 아니, 일반,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와가지고 무슨 민원이 들어간다고, 뭐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조금 막 너주분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자기 짐을 갖다가 책꽂이에다 자꾸 넣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 우리 맨날 목욕은 했거든요, 여름에. 옷도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 입고. 속옷까지. 그런데 무슨 뜬금없이 냄새가 난다는 거. 그럼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고. 그런데 정작 시청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 깔아놓고 글쎄 뭘 먹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민원을 안 집어넣고 노숙자가 있다가 노숙자. 아니 솔직히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영무원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근데 노숙자가 그렇게 하고 100% 있으면은 바로 민원 들어가 버린다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지난주에 밖에서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제재를 당하면서 이제 어디서 할까 이제 간식 이제 봉지 김밥을 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하철 내리 이제 내려서 나오기 전에 거기 이제 벤치가 플랫폼. 있으니까 플랫폼에서 이제 하고 대합실로 돌았어요. 예전처럼. 근데 막 이제 다 몰려들고 그래서 정신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감사했던 게그 요번 주에는 술을 마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용산에서. 그것도 신기한 그런 일이네. 네. 술 마신 분을 한 명도 단한 명도 없었어요. 매주 술 먹는 사람도 술안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손 맞어. 며칠인 돈 얼마? 아니, 수급 나와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어. 근데 한참 파티 열릴 시간인데. 그때 이제 이번 주에 갔을 때 진짜 단한 명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말도 잘 듣고. 없어가지고 청량리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술 드신 분 아니, 있었어요. 있었어요? 난못 봤어. 없어가지고 이제 막 몰려들긴 했는데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그래도 잘 옆에 앉아 계시고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정신은 없었는데 이제 다잘 따라 주셔가지고 그거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 오는 날에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더 이제 거리 있는 분들이 있을 곳이 점점 더 없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개방된 곳도 다 닫혀버리고 뭐 도서관들도 이제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니까 그런데다 이제 의자들도 지하도 이제 다니는 곳곳에 이제 의자들도 코로나로 인해 아예 전부터 이제 폐쇄하고 가드레일 쳐놓고 있던 의자들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어제 이제 서울역 쪽으로 해서 이제 지하도로 해갖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도 없고 이제 아니면 이제 계속 걸어 다니시거나 이제 비피해서 이제 지하도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차디찬 이제 돌바닥에 앉아 계시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보이니까 그나마 날씨라도 맑으면은 비안 맞고 저기 하니까 이제 공원 같은 데라도 나가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아픈 현실이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코로나라도 빨리 좀 이제 끝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있고 뭐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잠잠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또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지역별로도 막 확산되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어제 혹시 어제 제 일기를 보신 분은 계시나요? 네, 봤어요. 보셨죠? 네. 그게 어떤 그 노숙자분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친구가, 아, 형 보던 책을 이분 갖다 드리면 되겠네. 라고 말을 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은 책 주기 싫다는 생각이었어. 아깝다는 생각이야. 한번 보면 안 보는 사기. 예. 네. 제가 그 책을 또볼 확률은 낮아요, 거의.
없다고 하지만 근데도 그 책을 그분을 갖다 드린 게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 딱 스치고 지나갔어. 말 듣자마자 바로 내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나는 뭐 물욕은 없다고 말을 막 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닌 거라. 있는 거라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물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식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 욕심. 물욕도 내 욕심이고 지식 욕도 내 욕심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제가 그전에도 동료했던 얘기인데 제가 부자인 이유는 나는 돈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거다. 뻥. 어? 아니야, 뻥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난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돈이 많든 적든. 근데 이 지식욕이라는 거는 또 물욕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 어느 정도 물욕은 어느 정도 내가 소화를 시킨 것 같은데 지식욕은 아직도 못 버리고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련을 쌓을 수 있을까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안목사님한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 위에 노아도 있고 뭐 잘 꼭대기에 이브라 아담도 있고 왜 하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나 물어볼까? 혹시 아시는 분? 그 이유를 자기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아들을 배를 갈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욕기 봐. 어떤 일 당했어? 차라리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을 해가지고 사탄한테 시켜가지고 한 거지만 자기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아들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 그죠 목사님. 아, 뭐 그건 뭐 그것도 중에 하나 온전히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성경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네. 아브라함이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물어보니까 대답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다. 그 이유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다. 그게 아니죠. 그런,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하고, 그런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더 간단하게 네. 얘기하자면,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신앙이니까, 여기 분야가 신앙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이겠죠. 그럼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개념인데 예. 나중에 설명할게 이거 다 예. 끝나고 그 제가 이거를 거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요즘에 로마서 4장을 보고 봤어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어렵다 보면 어렵다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영화 미량 보신 분? 나도 봤어요 미량. 그리고 저는 그 미량의 내용에 기독교시 답이 그 로마서 4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량이 그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거의 멘탈이 무너진 상태로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자식을 죽인
더 유괴범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사과를 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완전히 확 돌아버리는 거야.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상태로 있고 나는 10년 이상을 멘붕 상태로 거의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네. 그 밀양이 로마서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죄랑 죄는 저 위에 올라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페이스, 믿음 하나다. 믿음 하나로만 구분이 된다. 네 단계로 지금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안 목사님하고 이제 네 단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이 십자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도 심지어는 마귀도 왜냐면은 마귀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그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이 도적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생명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믿음은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인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를 이 지옥을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 세상에 전쟁, 질병 이런 고통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고통받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너 고생 좀 해야 돼, 너 이놈.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연단을,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 뿐이거든요. 욥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자였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것을 이제 표현해 주면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봐.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와이프는 저주하고 너 하나님 믿었는데 뭐 우리가 잘 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온몸은 그냥 병이 걸려서 그 고통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코 재앙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거든요. 잘못 가고 있거든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회개라는 게 돌이킴이거든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아들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귀로 인해 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철학으로도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철학으로도 답을 얻지 못했고 뭐 다른 과학으로도 답을 얻지 못했고 뭐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로도 답을 얻지 못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뭐 그게 칼막스의 사상이 됐든지 어떤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무슨 어떤 철학이 됐든지 그걸로는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왜? 그분만 죄가 없으니까. 그분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예레미야가 왔다고 예수님은 가끔 눈물도 이렇게 흘리시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도 하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세례도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시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수준으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구약의 율법은 강조했지만 그 율법의 약속대로 그 구역의 그 율법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장부터 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예언을 하셨거든요.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성경에는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창세기부터 단계적으로 아 내가 이제 너희 소망 없는 인생에게 죄 가운데 있는 너희 인생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보통은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 족보의 개념을 보면 성경은 다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남자의 계보로 이렇게 보통 우리 표현을 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상의 맥락이고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게 바로 비밀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암호를 모르면 패스워드를 모르면은 우리가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암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크라테스도 오고 마호메트도 오고 부처도 오고 이 많이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갔는데 저 사람이 영웅 같아. 저 사람이 우리 구원할 히어로 같아.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봐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역사적으로 그럴 때가 많았어요. 철학자를 보면서 과학자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뭐 알렉산더도 왔다 가고 나폴레옹도 왔다 가고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몽골은요 몽골 사람들은 이 징기스칸이 다시 부활해서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그때 부흥을 찾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왜냐면 그때가 가장 용성했으니까. 예. 그들은 그들한테는 단순히 어떤 황제가 아니라 징기스칸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신이에요. 예. 그런 영웅들을 이 세상은 시대마다 영웅들을 찾거든요. 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의 영웅이 되고 인기가 명예가 그것이 나의 영웅이 되고
그런 것들을 찾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패스워드에다가 붙여 소크라테스 입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아니라고요. 이 암호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여자의 후손, 아, 이 암호인데 여기다 뭘 입력해야 되지? 바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바로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자기 의의로.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그런 사조가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자꾸 신학적인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가서 만난 게 아니고 신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수준으로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율법을 지켜야 이 율법은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건 도덕률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어떤 도덕적인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 도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주는 질서와 서로 이렇게 화해와 융합과 이런 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율법은 알고 보니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도 세 번째 강의를 해드는데 모형들이 있거든요. 십자가 이제 나타난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토론하다 보니까 못했고 그냥 복습만 잠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 하나만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한 것도 그렇고 제가 잠깐 이 복습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또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모든 것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오늘도 제가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아주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나 한순간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붙들어 1분 1초라도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도 이제 무더운 날씨 또 때로는 이제 또비 우기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또잘또 협력하면서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우리 같이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손 목사님이 축도 한번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또 잠깐 주님이었지만 주님 또 복습을 해야 했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것들이 또 우리 삶에 주님 또 하나님 주여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게 하시고 서로 또 도전이 되고 서로 하나님 주님 또 하나님 이해 폭이 넓어지는 또 그런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다알수 없지만 주님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고 십자가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프레이프의 사역과 거리에 있는 분들과 조문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역자와 동역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